지난 11일 삼성전자가 온라인 언팩 행사를 또 열면서 신규 폴더블폰 그리고 신제품들 공개를 했는데 우리 또 발빠르게 또 직접 현장을 나가는 김종호 기자께서 네, 그 삼성 디지털 플라자 코로나 와중에도 직접 또 다녀오셨다고. 네. 네, 마스크를 쓰고 얼른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도 오셨었나 봐요. 네네. 네. 오전부터 뭐 많은 분들이 신제품을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그러니까 언팩을 열었고요. 네네. 폴더블폰과 워치, 무선 이어폰이죠. 버즈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12일 새벽이었어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새벽에 국내 뭐 주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는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이거를 전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0일 오전에 바로 서울의 한 디지털 플라자를 방문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소비자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제품을 보기 위해서 찾았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뭐 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가격을 뭐 전작과도 비교를 하고 또 미리 주문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가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 보다는 온라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이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입장이거든요. 네. 실제로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명품 브랜드죠. 톰 브라운이랑 손을 잡고 뭐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한정판을 내놔서 네. 이슈가 됐었는데 올해도 이걸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제 오전 10시쯤에만 한 1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간신히 구매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기다리다가 일을 해야 돼서 중간에 취소를 하고 구매를 못했어요. 네. 또 한때 홈페이지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이 언팩에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갤럭시 워치 4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12일에 이제 뭐 사전 구매 형태의 이벤트를 삼성이 진행을 했는데요. 새벽부터 이걸 사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몰렸고 주요 모델은 뭐 줄줄이 일찌감치 품절이 돼서 사지도 못하는 품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때문에 좀 구매에 실패한 사람들이 물량을 너무 삼성전자가 조금 푼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뭐 전 스마트폰이 나올 때도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 스마트폰, 폴더블폰 또 워치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한편은 흥행이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그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 폰들의 그 추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삼성전자가 대중화 전략으로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도 어떻게 좀 달라진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IT 소비자 뭐 분들이라면 IT 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공식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세대 제품은 사는 네.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제품이든 초기 제품은 불량도 있고 결함도 있고 단점도 그렇죠. 있으니까 좀 지켜보다가 개선된 2세대 제품부터 사는 게 좋다. 네. 정신 건강에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심지어 2세대도 좀 불안하다고 3세대부터 구매하시는 소비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삼성이 선보인 폴더블폰이 3세대거든요. 그래서 전작이 갖고 있던 여러 단점이나 결함, 거의 다 보완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네. 우선 폴드나 플립 모두 좀 방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방수 안 되는 폰이 거의 없잖아요. 비와도 그냥 쓸 수 있는 게 요즘 폰인데 그렇죠? 네. 폴더블 폰은 가운데 이제 힌지 부분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방수가 안 돼서 그게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왔는데 네. 3세대 이제 신제품부터는 방수 기능을 넣었습니다. 또 접고 펴는 힌지의 내구성이 너무 약해서 이것도 좀 결함이라고 소비자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이 역시도 크게 개선을 했고요. 네. 제가 직접 가서 만져보니까 확실히 힌지에 빈틈이 없고 또 마감이 좀 좋아졌다. 이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폴더블폰을 사고 싶었지만 구매를 미뤘던 소비자분들이 이제는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번 폴더블폰 신제품의 스펙은 전작보다 좀 높이면서도 가격은 크게 낮췄거든요. Z 폴드 3F 출시 가격은 199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플립 3는 125만 원부터인데요. 전작보다 거의 40만 원 가까이 출시가를 낮춘 셈입니다. 특히 플립 3의 경우에는 100만 원대 초반의 가격이고 이거를 그대로 사시는 소비자가 또 요즘 거의 없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할인을 받는다면 100만 원 초반 극초반 정도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가격을 내려서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꾀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동안은 단점도 눈에 보이고 또 뭐 가격도 비싸니까 손에 대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두 해소하면서 접근성을 높여서 수요를 확대해보겠다. 그런 구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갤럭시 워치 4의 경우에도 체성분 분석 기능을 새로 넣었는데요. 네. 가격이 전작보다 6만 원, 7만 원 내려갔어요. 오히려.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26만 원부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를 하면 10만 원대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소비자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그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지난달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판매점 LG 베스트샵에서 애플폰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삼성하고 LG 간의 판매점 이슈도 지금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판매점인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신제품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LG전자 판매점인 LG 베스트샵은 아쉽게도 LG폰이 아니라 애플폰 때문에 그쵸? 지금 뭐 네.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으니까요. 그 자리를 애플의 아이폰으로 채우려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LG전자가 오는 16일부터 이제 전국 주요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 12 시리즈 또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을 이제 전시해놓고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장 내 제품 전시는 뭐 새로 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LG폰을 판매하던 매대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LG벨벳이나 LG윙 뭐 이런 신제품 재고폰들이 남아있었는데 이를 치우고 애플폰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었으면 접은 거지 왜 대체 애플폰을 파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소비자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매장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갖고 있고 LG전자는 LG 베스트샵으로 가전과 IT 제품을 팔고 있잖아요. LG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기가 많은 애플, 아이폰을 들여오면서 매출도 늘리고 소비자 관심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러 왔다가 LG전자 가전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 경쟁사인 삼성전자 가전을 견제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일각에서는 LG전자와 애플의 뭐 협업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실제 LG전자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죠. 마그나와 손을 잡고 최근 뭐 합작사를 세웠잖아요. LG 마그나를 세웠는데 이 업체를 통해서 애플카 수주를 또 노려보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가전에서도 LG전자와 애플 협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둘 사이가 한층 돈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가전업체 판매점을 지나가실 때 이런 뭐 이슈,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